누가 이래 칼을 맞아가 누가 죽었나? 칼을 맞았어. 끊임없이 던졌다고 주파수를 좀 알아달라고 어디 가서 내 한 좀 풀어달라고. 그냥 그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지. 많이 아파? 네, 몸이 많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럽고 그래요, 평소에? 네. 응? 네. 힘도 제대로 잘 못 쉬네, 은근히? 네. 깝깝해서 여기가, 네. 맞죠? 네. 뭘 해봐도 안 되니까 눈물만 난다, 그지? 네. 신의 신명에서 그러셔요. 왜 이제 왔냐고. 네 몸을 그만큼 쳐봐도 안 되겠고. 꿈으로 손목을 다 줘봤잖아. 다 줬잖아.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네, 몰랐어요. 약간 타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내가 보니까 느낌이 중국에서 왔어요.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무슨 병으로 가셨는지는 몰라? 병은 그냥 다 신체에 노화돼서 그렇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처져. 거의 그냥 90대 100세 할머니다 몸이.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그냥 아프다. 본인은 살려고 뭔가 움직였어. 중국이든 어디 우리 한국이 되었든 움직였단 말이야. 움직였는데 살라고 움직였다고. 딴 게 아니라 너무 딱 죽을 것 같아서. 뭐 금전이 됐든 뭔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한테는 돈은 그냥 벌면 됐어. 항상 내가 벌면 돈 버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은 줬어.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벌려고 하니까 몸이 안 돼. 맞아요. 그냥 산 송장이다 보니까. 어느 시기 때부터. 그리고 물어보자. 누가 이래 칼을 맞아가 누가 죽었나? 칼을 맞아. 칼을 맞아 죽든 총을 맞아 죽든 누가 이래 사살처럼 갔나? 남자 한 분이 딱 들어오거든. 그러면서 본인한테 앞에 딱 섰어.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아버지 형제간이 되었든 할아버지 형제간이 되었든 여기서도 이북에서 도망을 나오는 게 되었든. 네. 본인도 거기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도망처럼 나왔다고, 내 살려고.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조상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런 영가가 지금 딱 잡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억울한 거야, 내 산 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나름 형제도 다 힘들다 하면 내가 다 움직여서 다 해줬는데 내가 막상 아프다니까 아무도 안 돌아봐 주잖아. 그래서 다 버리고 왔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타살같이 같은 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남자 혼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못 쉬시는 거야. 맞아요. 숨이 잘 안 쉬지. 심장이 그냥 여기 그냥 맞았으니까 칼을 맞고 여기 칼을 꽂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엄마 숨이 못 쉬시는 거야. 딴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들어오면 지금 그냥 딱 죽을 것 같은데. 검사해도 뭐 괜찮다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고 들어왔어. 네. 지금 현재 상황에 과학적으로 뭔가 시작을 할 때, 그게 한마디로 의학을 찾았을 때, 그때 가기 직전에 꿈으로 선몽을 주고 느낌을 줬어요. 뭔가 우리 같은 이런 게 무속을 찾든 신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 김씨 가정에 윗대에서 이렇게 주력으로 칠성줄이 세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형제간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혼신도 본인한테 알아달라. 그런 귀신들도 나한테 좀 알아달라. 뭐 어떤 줄이 있다면 이런 기운들을 좀 이어가 달라. 끊어진 기운이 있으면 했는데 그 시점에 이렇게 신을 알고 가라 한 시점인데 본인이 그거를 눕혀버리고 벌써 그때 알고 있었어. 느낌적으로 뭔가 차단을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내 눈앞에 너무 바로 앞에 떨어진 게 되다 보니까 병원을 찾았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그냥 우수를 빌려버려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나을 줄 알았다고, 더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사실은. 근데 해놓고 나니까 더 몸이 더 맞아요. 수술도 지금 몇 번 하고 지금도 올해도 지금 수술해놨는데 세 군데라도 생겼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몸들 아프고 일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계속 온 몸에 칼을 대게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죽을 때 그래 죽었어. 그냥 그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왜 그렇게밖에 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지.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살고 싶 언니 살고 싶어서 여기로 왔거든. 맞아요. 왜 이 영가가 그래? 뭔가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내가 낫을 것 같거든.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내가 칼 몸에 이렇게 칼을 맞아서 죽었다라는 거 본인한테 끊임없이 던졌다고 주파수를 좀 알아달라고 어디 가서 내 한쪽 풀어달라고 내 이 원좀 풀어주고 이 한쪽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마음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사국에서도 내 고향에서도 살기 싫고 다른 나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오게 된 거라고 사실은 그 마음이 동조와 같이 되어버려갖고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 때로는 물을 보면 무섭고 왜 강을 건너다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춥고 왜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물에서 빠져 죽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 낸들 몸이 추운 거야 한기가 들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또 우리 한단 씨가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래.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또 아직은 네 지금 준비 중인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 실패했던 분 중에 거기에서 또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이 남자 아이 있죠? 네. 아들. 네. 그 성이 뭐예요? 여기 박 씨 집에 그러니까는 전 이 김 씨 가정의 본주력도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네. 본주력도 제일 억울하게 들어온 거는 본인 친정으로 네. 제일 크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 박 씨 가정에서도 네. 이렇게 너무 억울하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 아버님이 그 북한에 그때 그 전쟁 지원 나갔다가 아 그래요? 네 그 전살병 대상이었는데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한근 때문에 데려간 사람 다 죽고 아버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신발하고 정신이 상대고 그분이었다. 시아버지. 예,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 지금 살아계셔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 김씨 가정만뿐만 아니라 이 박씨 가정에서도 네. 나도 내 너도 내 며느리다 하고 탁 차고 들어와. 타살같이 갔던 이분들 두 분이 제일 많이 시아버지하고 네. 아까 그 김씨 가정에 아까 칼 맞고 가고 총 맞고 갔던 할아버지하고 네. 같이 손을 딱 잡고 들어와서 내하고 니하고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러고 있다고. 그런 일, 이런 기운들을 본인이 벌써 가진 거야. 꿈으로도 다 아버지가 보여줬었고. 네, 그런지, 네, 아버지 꿈에 보셔서 애가 저희 아들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네가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네 아들 병 다 가져가. 아들이 몇 살이 있죠? 지금 27이요. 27? 네. 자칫 잘못하면 아들도 본인은 지금 본인이 아파서 온 거지만 사실은 이 뭐 김씨 집도 그렇고 박씨 집도 그렇고 이 아들 한번 살려보자고 엄마를 지금 아프게 줄이 난장을 서는 거야 지금 본인한테는 제일 지금 큰 거는 이 원한 상사들 원한이 아니라 원한 원지고 한진 이 타살같이 간 조상들 시댁 쪽 김씨 쪽 이렇게 이 두 조상이라도 잘 풀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고 가고 알고 가면 되고 닦아 가면 돼. 그럼 본인 몸도 점차 괜찮아져. 두 개 좀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명 깃발이에요. 신깃발이고 우리가 명이라는 거는 그냥 죽고 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명 지키라고 이 가정 안에 누군가가 자꾸 숟가락이 나갈 일이 생기고 이런 타살 같은 조상들 때문에 앞을 서서 그런 기운들이 막 자꾸 보여요. 이 기운을 잘 걷고 나면은 이거는 소원 깃발이라고 해요. 그럼 잘 뽑았네 빨간구나. 네 그래서 소원 깃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운을 잘 잡고 가세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살 수 있어. 왜 못 살아. 이 맥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자꾸 몸에 손 안 대도 되는데 자꾸 칼을 대고 손을 대는 거지. 예, 그리고 작년에 꿈에 무당한 방울도 보고요. 하늘 나는 꿈도 보고. 무당한 해라는 건 아니고 엄마 이 무당하는 할머니가 계시거든. 김씨 집에. 본 친정에. 무당한 할머니가 자꾸 와서 느낌으로 보여준다 방울도 들었다가 무당한테 가보라고 그게 무당을 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강신을 찾으라는 꿈이에요.
원인과 이 맥을 찾아라, 잡아라. 그래서 방울도 보여줬다가, 네. 뭐 굿땅도 보여줬다가, 굿하는 네, 것도 맞아, 보여줬다가, 맞아, 맞아, 맞아요. 난 몰라. 네. 뭐 산도 보여줬다가, 물도 보여줬다가, 네, 막 그랬을 네, 거예요. 그거는 네, 신을 청하고 부르고 청할 수 있는 신을 숭배하는 제자를 찾아라는 꿈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엄마가 했던 건 뭐? 의학적으로 계속 타협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의학으로 한번 타협을 볼 때마다 때리는 거야. 더 아프게 더 눕히는 거야. 맞잖아?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더 아프거든. 한번 수술하고 나면은 점차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다 싶으면 또 아픈 거야. 계속해서 난 매일 아픈 기억밖에 없어. 여기에서 상남 씨가 내 자식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이걸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놓고 나면 괜찮아. 이제 원인을 찾았나?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놓고 나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떤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서 지금 문제였으니까 이거를 네. 잘 알고 가면 괜찮아요. 오케이? 말귀는 다 알아들었지 엄마? 다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례자는 화살같이 간 조상이 제일 많이 앞을 서서 지금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무속적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신에서 벌써 이렇게 알고 가고 닦고 가고 풀고 가라고 했는지 세월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너무 의료에만 의지를 하고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중국에서든 우리 한국에서든 어느 쪽으로인가 피신하고 싶었던 마음들 피하려고만 했지 신을 피하려고만 했지 어떻게든 이겨내고 보고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심장이 먹거나 방금 숨이 먹거나 하는 적이 많았대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다 이렇게 진찰을 받아봐도 그게 원인이 나오지도 않았고 약을 먹어봐도 어떤 소용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이 김씨 가정에 이분 사례자 가정에는 이렇게 탈북한 조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맞고 총을 맞고 총살같이 가고 타살같이 갔던 이분이 그 심장에다가 이렇게 어떤 타격을 받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앞을 서서 나 좀 풀어달라고 오랜 세월 이분과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숨도 먹게 하고 제일 큰 원인은 이분이에요. 그냥 다른 게 필요 없고 이분이 제일 크게 원인이 되었는데 아무리 의학적으로 뭘 해봐도 안 되지. 왜 느낌적으로 계속 나를 알아달라고 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어느 무당들한테 가본들 신이 왔다고만 하니까 신을 내리려고 신을 받게끔 하려고 이런 기운들을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신명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신이 와서 무당을 만들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공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오늘 이렇게 타살같이 간 조상 그리고 우리 시집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던 가정의 시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와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사례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딱 이 영가, 이 두 영가만 잘 분리를 하고 어떻게든 테마를 잘 해서 풀어서 보내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풀렸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거 누가 청에 맞거나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그렇게 억울함 많이 당한 건 저는 알지만 근데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올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